원래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표면이 되게 거칠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1년이 다르게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요. 표면까지 완전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3D로 한다고 손맛이 안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손을 거치기 때문에. 디지털 엔즈라는 회사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쪽은 피규어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스타크래프트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울트라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델링인데 거기 위에 이제 텍스처 같은 부분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출력을 한 거예요. 이제 전체 색감 잡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저그가 좀 갈색 계열에 보랏빛이 좀 첨가된 투톤 계열 디자인이잖아요. 심심해 보이지 않고 깊은 빛이 나오게 하려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히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드라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 해골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려고 한 번에 대량으로 출력을 한 거예요. 이제 3D 프린터가 정말 좋은 게 모델링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스케일만 작게 해서 똑같은 거를 작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피규어 같은 거 만들 때는 SLA 타입 프린터를 사용을 해요. 이제 액체 레진을 사용하는 3D 프린터인데요. 지름이 18cm 되는 원판에 출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지대를 이렇게 떼서 뭐 사포나 칼 등 이용해서 표면이 맨들맨들 할 때까지 표면 마감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복제를 했을 때 이 표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레진 복제하고 이제 우레탄 찌꺼기를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고요. 도색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모델링, 3D 모델링부터 출력이랑 복제 그리고 도색까지 혼자서 다 진행했던 최초의 작품이에요. 이제 얼굴 부분 그리고 몸체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오게 설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색 같은 것도 약간 프로토스가 노르스름한 금색 빛이 돌잖아요. 약간 그런 거 표현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리버가 기어다니잖아요. 약간 쓸린 거 같은 느낌 주려고 또 좀 해줬고요. 그리고 스케럽 같은 경우도 모델링해서 만들었고요. 아래쪽에는 자석 들어가게 설계를 해서 철판에 딱 고정되게 뭐 냉장고 같은 데도 붙일 수 있고요. 조형이나 도색을 처음 시작한 걸로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고등학생 때부터 워해머라는 미니어처 도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좀 도색의 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라모델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고 하면서 이것저것 도전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2에 나오는 테란 영웅인데요. 타이커스, 철심을 먼저 만들고요. 그 위에 퍼티를 덧대면서 이제 조형을 진행했던 작품이에요. 수능 끝난 고3이었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으로 한 거 치고. 이제 눈동자까지 제가 다 찍었거든요. 레이너 만들었던 거고요. 그 스타크래프트2의 테란 쪽 주인공 캐릭터인데 이 타이커스가 나왔었거든요. 이 피규어로 타이커스만 나오고 레이너가 안 나와서 아예 분해를 해가지고요. 관절을 거의 100% 새로 다 심고 구멍 뚫어서 LED를 심고 바이저 같은 경우도 레이너 특유의 그 해골 문양 바이저 재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는 손으로 뭐 만드는 일은 거의 없고요. 다 3D로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수정 같은 게 워낙 쉽게 되다 보니까 편하고 빠르기는 하죠.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아니, 아직 초보 수준인데요. 이거는 포톤 캐논인데요. 떠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전원을 누르면 푸른빛 들어오면서 이제 스피커 기능할 수 있게. 얘는 배틀크루저 제작했던 거고요. 앞쪽에 불 들어오고 뒤에 쪽에도 이렇게 불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히페리온 앞부분 머리 부분을 뽑아서 이제 64GB USB로 쓸 수 있게 블리자드와 함께 만들었던 저거 모델링 그 모양 디자인 받아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거 제작 다큐 만들고 했던 거예요. 안에 이제 로봇이 들어있어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로봇 피닉스로 제작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게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제일 큰 목표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타크래프트 유닛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스타 부심이야 좀. 워낙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요. 옛날에 좀 스타크래프트 좀 하셨어요? 많이 하긴 했는데요. 잘하지는 못하고 거의 지는 역할이었죠.